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 의정과 군위에서 주민 공청회를 열고 내년 1월 주민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사기 피해 건수가 대구에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사기 예방법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안동 버스 정류장에 미세먼지 휴게 쉼터가 설치됐습니다. 최근 대구 경북에서 기계 노동자가 끼이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대구고용노동청이 끼임 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이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국방부는 12월 4일과 5일 공청회를 열어 군이 의성 주민들에게 공항 주변 지역 지원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인데요. 공청회만 마무리되면 주민 투표를 거쳐 드디어 통합 신공항 최종 이전지가 결정됩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달 안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전 부지 선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인데다 다음 달 4일과 5일에는 의성과 군위에서 주민 공청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와 국방부는 도로 설치, 복지시설 확충, 공항 관련 특화 단지 조성 등 공항 이전 주변 지역에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전 주변 지역 지원비는 약 3천억 원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생활 기반 시설 분야, 두 번째가 소득 증대 분야, 세 번째가 복지시설 확충 분야, 마지막 네 번째가 지역개발 분야,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분야에 단위 세부 사업별로 주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드릴 계획입니다. 공청회가 끝나면 남은 건 주민투표. 내년 1월 21일 주민투표를 거쳐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 부지가 확정됩니다. 12월 달에는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서 1월 21일경에 우리가 주민투표를 통해서 1월 말까지는 최종 부지를 선정하기로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일정까지 전체적으로 합의해서 결론이 내렸는 1월 말까지 남은 시간은 약 두 달.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계획대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꼭 사고 싶었던 물건 계속해서 찾아본 적 있으시죠? 최저가에 혹해서 빠르게 돈을 입금했는데 며칠째 감감무소식이라면 사기를 의심해봐야 됩니다. 이렇듯 인터넷을 통한 사기 피해 건수가 대구에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사기인지 아닌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권수경 기자입니다. 지난 5월부터 100개가 넘는 아이디로 허위글을 작성한 판매자. 구매를 원하는 50여 명에게 700여만 원을 받고는 잠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범인을 붙잡았지만 생활비로 돈을 모두 탕진한 상황. 전형적인 인터넷 사기입니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많아지면서 인터넷을 통한 사기 피해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만 보더라도 피해 건수가 지난해보다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 거래에서 물건을 받지 못한 직거래 사기가 대부분입니다. 게임 아이템이나 계정을 주고받고는 돈을 송금하지 않은 게임 사기도 잇따랐습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경찰이 말하는 피해 예방법입니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거나 실제 물건 사진을 보내지 않는 경우엔 우선 주의해야 합니다. 사기꾼인 것 같다면 경찰청 사이버캅 앱에서 판매자 전화나 계좌번호를 입력해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그 공개된 장소에서 직접 만나서 물건을 확인하고 돈을 지급을 하셔야 하고 또 송금을 하실 경우에는 그 안전 결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송금을 하시면은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를 봤다면 돈을 돌려받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판매글 캡처와 송금 내역서 등 증거 자료를 준비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미세먼지가 나쁨인 날 버스 정류장에 서서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린 경험 있으실 텐데요. 경북에서 처음으로 안동 버스 정류장에 미세먼지 휴게 쉼터가 설치됐습니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는 만큼 시민들의 반응도 좋다고 하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역 근처에 있는 한 버스 정류장. 정류장 옆에 쉼터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미세먼지 휴게 쉼터입니다. 한 대 나가면 좀 마음이 불안하거든, 미세먼지 때문에. 근데 여기 들어오니까 너무 마음이 안정이 되고 편안해요. 한 대 나가면 마스크를 써야 되거든. 여기 들어오면 안 써도 되잖아. 안동에는 교보생명 앞 정류장과 안동초등학교 앞 정류장에 각각 하나씩 설치됐습니다. 네, 이번에 설치된 미세먼지 휴게 쉼터입니다. 입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반자동문을 열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현재 내부에는 난방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쪽에는 공기청정기가 설치가 돼 있어서 현재 가동 중이고, 위쪽에는 이 미세먼지 농도가 나와 있어서 오늘 미세먼지가 어떤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겨울에는 난방기가 돌아가고,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발열의자도 설치돼 있습니다. 3355 쉼터에 모여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 들어오면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사람들에게 호흡기로 들어오지 않고 그로 인해서 건강도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휴게 쉼터는 경북도의 미세먼지의 안전한 경북 만들기 시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경북도는 올해 포항과 구미 등 7개 지역에 20개 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 2월 15일에 11월부터 4, 5월경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져서 경상북도 및 안동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안동시는 내년에도 관련 예산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헬로TV 뉴스 김신혜입니다. 포항 영일만항 활성화의 키포인트인 항만 인입철도가 모든 공사를 마치고 상업 운항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내년부터는 항만을 바로 연결하는 철도가 생겨 내륙 화물을 유치하는 데 큰 힘을 받게 됩니다. 장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KTX 포항역에서 영일만항으로 이어지는 11.3km의 철길이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터널 4개와 교량 4개를 포함한 전 구간 건설 공사가 완료됐고, 최근 돌입한 영업 시험 운행에서도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포항 지진 때문에 완공이 1년 정도 늦어지긴 했지만 현재 공정이면 다음 달 중순에는 공식 개통이 이루어집니다. 인입철도는 부두까지 철로가 연결돼 수출입 화물 하역 후 곧바로 실어 나를 수 있어 물류 수송비나 시간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입철도가 준공이 됨으로 해서 저희 포항 영일만항이 물류 원가 측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겁니다. 저희는 그걸 통해서 영업력을 강화를 해서 동해안에 위치한 발전소로 들어가는 우드펠릿들을 유치를 해서 영일만항 성장의 원천인 물동량은 꾸준히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도 실적이 괜찮은데 인입철도가 받쳐줄 내륙 물량이 포함되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포항 삼척간 중부선까지 연결될 경우 물류비 경쟁력이 훨씬 좋아져 강원과 경북 북부 지역 수출입 화물의 유입도 늘어날 여지가 충분합니다. 때문에 내륙 화물을 최대한 끌어들일 수 있는 전방위적인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우리 영일만항이 다른 항구에 비해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100분 활용해서 개별 기업을 찾아가서라도 물동량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대내외 악재에 부침이 심했던 영일만항이 항만 연결 철도라는 엔진을 장착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HCN 뉴스 장효수입니다. 적의 핫 이슈를 들여다보는 뉴스 인사이드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대구 경북 최저 기온 뚝입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면서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일부 경북 서부 내륙으로는 눈이 날리기도 했는데요.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19일 경북은 올가을 들어 최저울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20일 아침 기온도 뚝 떨어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두툼한 외투 꺼내 입으시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통합신공항 이전 가속도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절차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와 대구시는 다음 달 4일과 5일 의성군 청소년센터와 군의군 삼국유사 교육문화회관에서 통합신공항 이전 주변 지역의 지원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월 제3회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당시 이전 주변 지역 지원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7월 23일 고시를 통해 군의군 우보면 또는 의성군 비안면과 군의군 소보면 지역을 이전 주변 지역으로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공청회를 거쳐 지원 계획을 심의 의결한 뒤 주민투표와 지자체장의 유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이전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학교 운동장도 프탈레이트 범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공간이죠. 학교 운동장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지난 9월과 10월 유해성 안전기준이 개정되기 전 인조 잔디와 우레탄 트랙을 깐 166개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는데요. 59개 학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인 슬라임, 이른바 액체 괴물에서도 이 물질이 검출돼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우선 5개 학교는 검사 후 자체 예산을 들여 운동장 우레탄 트랙을 교체하기로 했고 나머지 54개 학교는 유해시설을 철거한 후 내년에 운동장을 새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드였습니다. 최근 대구 경북에서 기계 노동자가 끼이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구 고용노동청이 끼임 사망 사고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3일 대구 달성군의 한 재질 공장에서 기계 작업자 신체가 말려 들어가는 사고에 이어 16일엔 경북 칠곡군의 한 패널 공장에서도 노동자가 분쇄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보에 따라 위험 기계나 기구를 보수할 땐 전원을 꼭 차단하고 안전 절차를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9일 아침 7시 25분쯤 대구 달성군 화원읍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5분여 만에 잡혔습니다. 불이 나자 아파트 주민 7명이 급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 혁신 창업과 시장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가 19일 경북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마련됐습니다.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이 주최하고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찾기 위해 열렸습니다. 토론회에는 100여 명의 지역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김대일 도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청년의 시각에서 전통시장의 강점을 찾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신라 완경 복원사업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석기 의원이 지난 2017년 5월에 발의한 신라 완경 핵심 유적 복원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8대 핵심 유적에 대한 연도별 복원 계획 수립과 정비 추진단 설치, 정비 사업 명문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라 완경 복원 사업은 법적인 근거와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월정교 복원을 제외한 7개 사업은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주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18일 열린 제8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경주 혁신원자력연구단지가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8천억 원대로 경상북도는 연구단지 조성에 따른 발전 전략을 세우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도비 1억 3천만 원을 확보해 연구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말을 맞아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성원자력본부는 19일 양북면 안동리마을에서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봉사활동에는 월성원자력 노사 간부 20여 명이 참여해 겨울나기용 연탄을 손수 배달하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월성원자력본부는 양남과 양북, 강포 등 동경주 3개 지역에 연탄과 난방유를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청도군이 지역 화폐인 청도 사랑 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합니다.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로 농협,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등 16개 금융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 한도는 월 50만 원이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구 수돗물이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소비자가 먹어도 불만을 일으키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올 1월부터 10월까지 시민들에게 제공된 대구 5개 정수장의 수돗물을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와 비교했습니다. 맛과 냄새, 외관을 검사하고 26종의 물질을 분석한 결과 모두 기준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주 황룡사 역사문화관이 시설 보수공사로 잠시 문을 닫습니다. 휴관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로 3D 영상관 내부 스크린과 빔 프로젝터 렌즈 등이 교체될 예정입니다. 2016년 개관한 황룡사 역사문화관은 황룡사 9층 목탑실, 3D 영상관, 전시실 등으로 이뤄져 관람객들에게 황룡사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우리 지역 대부분이 영하권에서 출발하며 매우 추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20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한낮 최고 기온은 8도가 예상됩니다. 하늘은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매우 낮습니다. 봉화와 의성은 영하 7도에서 출발하는 등 춥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여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까지는 아침에 매우 춥습니다. 겉옷을 두텁게 입어 보온에 신경 쓰시고요.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소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는 여전히 10도 이상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지수 높아서 야외 건조하기 좋겠습니다. 운동은 가벼운 실내 운동만 하시고요. 세차지수 높아서 내부 세차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는 0.5에서 2.5m, 동해 남부 먼바다는 1.5에서 4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